저희는 김명대 천옥자 배입사 가정입니다. 시작. 오늘 참부모님 모시고 참보가정 경제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우리 가정에 무한한 영광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57년 김영희 회장께서 삼척교회 개척 당시 교회에 입문하였고 1959년 3월 12일 입교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교 당시 김희 회장께서 강의 말씀 속에 섭리 역사가 연장된 이유는 중심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섭리가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그날 저는 좌우명을 중심의 뜻에 하나 되는 신앙과 생활로 정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1978년부터 내리 역대 협회장 전도상을 10번 이상 수상하였습니다. 그때 전도한 믿음의 자녀만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녀들이 90여 가정이 훨씬 넘습니다. 저희는 반백년 이상 목회하며 한 번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전도할 때까지 끈을 놓지 않습니다. 길게는 10년 동안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정이 축복을 받기만 하면 그 자녀들은 축복을 받게 마련입니다. 참어머님께서 2014년 11월 12일 천정궁에서 국가메시아와 전직 목회자들을 부르시어 신종에 대한 참으로 귀하고 중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님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인 후 먼저 신종례를 완성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바로 80여 명의 믿음의 자녀들 모아서 신종례 성리 결의 대회를 시작함으로 어떻든 먼저 신종례를 성리하겠다고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7일 어머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던 신종매 430 가정을 3개월 안에 승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종족적 430대 축복 조상 축복 회원 축복식도 남들 가정보다 먼저 완료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식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늘 남들보다 앞장서십니까? 제 대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정성으로 하늘 앞에 매달리고 중심이신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 되는 삶과 신앙을 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지 않겠냐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결심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태양과 정렬되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작태가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목회할 때 거의 매달 한 명씩 전도했던 그들을 교육시켜 축복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살고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느 농촌에도 산간벽지에도 찾아다니며 신앙생활을 독려하여 교회를 나오게 하였습니다. 중심과 하나 되는 신앙과 삶을 하게 하였습니다. 남편들보다 일본 부인들을 앞장세워 일일이 체크하며 그 가정들이 천보 가정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30가정 중 실세 가정은 270여 가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보 가정으로 등재된 가정은 약 40가정이 등재됐고 현재 준비하여 내년 2월까지 준비하는 가정이 30가정하여 70여 가정이 등재 또는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차 7년도전 기간 동안 2-3대가 합심하여 최소한 300가정은 천보 가정으로 등재한다고 믿으며 자녀들과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어머님 자서전 430가정 전달한 분들 앞에 일일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전화로 평화축제 싱크탱크 희망전진대회 때도
그렇고 더 나아가 일지구 새벽 정성 때까지 각종 행사를 안내하고 참여하도록 권고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첨부 가정으로 등재해야 하느냐고 믿음의 자녀들이 묻고 있습니다. 왜 등재해야 되느냐? 우매하고 불신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환경권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할까 봐 말 못한다고 하시던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반문합니다. 성령의 실체로 오신 독생녀 참아버님께서 천비와 진실을 밝히려 하였으나 깨닫지 못하고 불신하는 자들 앞에 진실을 참아 말씀하지 못하시는 어머님의 환경권을 만들어 드리는 가정이 바로 천부가정이라고 설명하며 천부가정 등재가 축복가정에 가는 마지막 종착지라고 독려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등재한 천부가정들이 수십만 수백만 가정이 될 때 성령의 실체로 오신 독생녀 참어머님께서 마음 놓고 천비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어머님의 세계적 환경권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종미의 자녀들과 그를 놓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딸 셋 낳고 3년 전도를 강릉으로 나갔습니다. 95자 조장으로 발령을 받고 3살, 2살, 7개월 된 딸을 나주에서 목회하는 남편에게 맡기고 강릉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순회 오셔서 제게 아이가 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딸만 셋이라고 말씀드리니 부모님께서는 딸이 내 딸이더냐, 아들 셋 더 낳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때는 딸만 셋이니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도 후 건강이 나빠 사경을 헤맬 때 참부모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아들 셋을 낳고 보니 3년 전도 때 부모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셋을 낳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참부모님께 너무너무 놀랐고 또 한없이 감사드렸습니다. 목회자 생활을 하다 보니 자녀들 돌보기가 쉽지 않아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어머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시고 염려되실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습니다. 24시간 성서를 밝히며 영시 기도와 새벽 기도 하루에 두 번씩 드린 것이 언뜻 만 4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서를 밝히며 120배 경배를 드리고 지금은 1000배 이상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가 출타할 때는 자녀들이 찾아와 대신 기도 시간을 맞춰 기도 제단에 부모 대신 성성을 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출타할 때마다 성철을 싸갖고 가서 시간에 맞춰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부모님, 참가정을 위하여 건강이 허락되고 생이 다하는 날까지 성초를 밝히고 경배로 정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